순정 만화에서 갓 튀어나온 듯 큰 키와 수려한 외모 덕에 일찌감치 주목받은 루키였던 송강 씨. 지금 이 자리도 좀 많이 떨리신가요? 네, 처음이라서요. 이 외모 때문인지 만찢남 전문 배우, N차 만찢남 배우기를 걷게 되는데요. 너 좋아하려면 껐어? 아니. 특이한데? 내 눈 똑바로 봐. 너 나 좋아하잖아. 좋아하면 울리는 애에서 그는 훈훈한 비주얼과 찰떡 싱크로율로 만찢남에 합류합니다. 웹툰을 보면 선우라는 캐릭터가 완전히 나와 있잖아요. 외형적인 모습은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선우가 표현했을 때 틀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우가 되게 말이 없어요. 순간순간 보이는 표정들로 최대한 중점을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정한 남자친구로서의 매력은 물론 완벽한 비주얼까지 웹툰 속 매력남을 제대로 표현하면서 대세로 급부상한 것. 선우가 행동은 자기 멋대로 해도 내면은 표현을 잘 안 하는 아이거든요. 자기 의사 표현을. 그 부분에 있어서 저랑 되게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좀 표현을 안 하는 점이, 닮은 게 아닌가. 닮았다. 그가 만찢남으로 가장 놀라움을 안긴 건 스위트홈이었죠. 난 원래 오늘 죽으려고 했다. 하지만 오늘은 살기 위해 이곳을 나간다. 저 감염자예요. 있어요. 사람을 해치지 않는 괴물들이. 전작에서 보여준 꽃미남 이미지와 달리 은둔형 외톨이의 정석을 보여준 겁니다. 원작 웹툰을 되게 재밌게 읽었던 팬으로서 캐스팅 소식이 되게 기뻤는데요. 현수와 또 내면에 있는 환영현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컸었어요. 제 안에 있는 가장 내성적인 모습을 표현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고요. 환영현수는 제 안에 있는 가장 어둡고 악한 존재를 표현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꾀죄죄한 몰골에 급기야 괴물로 변신하고 마는 원작 캐릭터와 높은 싱크로율, 여기에 박진감 넘치는 사투를 벌이는 거침없는 액션 연기까지 이제껏 보지 못한 강렬함을 보여주는데요. 이어 또 다른 웹툰 원작 나빌레라 알고 있지만까지 송강 씨는 N회차 만찢남으로 웹툰 속 인물의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원작과 드라마 팬 모두를 만족시켰죠.